안녕하십니까. TV 미술관 오늘 진행을 맡은 김영재입니다. 오늘 TV 미술관에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미술의 양상을 경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준비한 행위미술의 경우 한국의 전위미술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위미술관 네 사람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한국 행위미술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위미술에서는 89년 청년작가전에 참가했던 4명의 젊은 미술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두환, 안치인, 윤진섭, 이불씨의 작품 세계를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두환 씨 작품 세계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두환 씨는 대전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로 행위와 설치미술 쪽에 치중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이두환 씨의 행위미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씨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상황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상황을 동원하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또는 냄새 그리고 관객들까지도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엔 많은 조연들이 출연을 합니다. 무용수라든지 아니면은 미라처럼 생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가 하나의 오브제로서 그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들은 물론 모방을 통해서 나중에 창조를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만 상당히 많은 외국의 사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 천을 자르고 그리고서 거기서 사람이 나온다 하는 발상 같은 것은 1956년에 있었던 일본의 구타이 그룹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또는 미라처럼 생긴 아니면 이제 그렇게 분장을 한 사람들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루돌프 슈발츠코글러라는 사람의 행위하고 사실상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무리 없이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옷을 자른다든가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를 보여준다. 말하자면은 시간의 경과 그 시간의 경과 속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경과를 보여준다.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의 상황이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걸치고 있을 때하고 그리고 빨가벗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를 찾아냅니다. 그 과정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보이진 않고 하나하나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의 프로세스로서의 미술 양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저기에 저 생선을 태우고 있는 물론 여기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생선의 냄새, 그 지독한 냄새가 역시 하나의 오브제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에 몸을 이제 포장을 하고서 그 위에다 석고를 바른다 하는 것도 역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조에 의한 상징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죠. 저쪽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무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한 사람이 죽음을 표방한 어떤 의미에서 매장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행위를 벌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행위를 벌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피동적으로 그 행위에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보이는 중간에 방범 등요 이런 것들도 그 자체의 시각적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상징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치인 씨의 작품, 이 다음에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작품의 경우도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비슷한 양상을 가집니다. 이 부분 상황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딴 어떠한 형태들보다도 감명을 주고 있는 어떤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철저한 장인의식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보건 안 보건 어쨌든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자기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서 자기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철저한 장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창의적인 예술하고 얼마만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도환 씨의 이 행위는 실제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작품이 석고에서 깨어져 나오고 그 과정까지를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깬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안치인 씨의 이 행위인데요. 안치인 씨는 두 가지 행위 양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주로 굉장히 상반된 어떤 상징 체계라고 할까요? 색채와 내용과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의 상징체계. 지금 파란 천을 뒤집어 쓰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작가가 안치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관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래서 안치인 씨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던데 파란색 천을 뒤집어 쓴 안치인 씨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빨간 색 종이를 뿌립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노란색 우리가 원시 미술에서 또는 원시 종교에서, 무속에서 늘 볼 수 있던 그런 색채들입니다만 원색적인 색채들을 띈 그러한 조형들, 말하자면 천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밑에 관 속에 있는 사람은 빨간 천을 뒤집어 쓰고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파란 색종이를 뿌립니다. 그것들이 공중에서 같이 섞여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앙상블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치인 씨 경우에 충분히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과 죽음, 어떤 의미에서 윤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어법으로 그리고 의미체계로서 보여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대개의 경우 안치인의 작품은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초, 20분 정도의 간격으로 음악이 나오고 바뀌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러한 어떤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상징적인 것이 충분히 가미가 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윤회의 세계가 아닌 그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팽창 우주가 아닌 수축 우주의 세계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 그런 것입니다. 안치인 씨 경우에 이 작품을 여러 번 공연이라고 할까요? 일단 공연이라고 그럽시다 했습니다. 제가 공연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양상들이 다분히 연극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극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의 연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 사람들은 같은 행위를 계속합니다. 약간의 변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행위들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안치인 씨는 이러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치인 씨가 하는 말은 이러한 양상들이 대부분 어떤 장소라는 것하고 그리고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소가 바뀝니다. 보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과 장소가 바뀌었을 때의 상황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딴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개 1960년대 초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약간의 이슬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1956년 구타이 그룹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설과 그리고 1957년 알란 카프로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 해프닝, 이런 양상들에서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개념을 도출해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연극적이라기보다는 비연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연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인 것, 한번 보여주고 그걸로서 어떤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는 거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인체는 인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괴물의 형체를 띤 인체는 이불시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불시의 동료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동생들입니다. 이 작가들의 경우에 역시 철저한 어떤 장인의식이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뭐 사람들이 누가 보건 말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건 자기네들은 할 일을 합니다.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 행위미술이 충분히 성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불씨가 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걸 유출해 봅시다. 먼저 문명 비판적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현재의 우리의 세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